안녕. 아빠 얼굴 너무. 아빠 와. 지훈이가 너무 잘생겼네요. 1위 1게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위 1게임으로. 또 고양이가 잉어를 먹고 있군요. 사시민 지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초성 게임. 아니지. 뭡니까? 멍청이 1차. 아니에요. 아니며. 자, 1단계부터 해볼게요. 초성 아빠 단계. 게임. 아빠는 1이고 나는 20이다. 초성 게임 뭔지 아시죠? 앞장에만 나오는데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거예요. 밑에 네모칸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아까 한 거니까 좀 맞출 수 있겠죠? 바람, 여름, 날개. 뭘까요? 시읒, 피읒, 기읒. 당신이 맞추세요. 아무거든요. 선풍기. 풍기 아니고. 완전 무섭다. 아까 한 거죠? 휴가, 비행기, 사진. 아빠 맞춰야죠. 아니 본인이 맞춘 거예요. 아 왜지? 같이 게임하는 거. 아까 하이라고 잘못 얘기했던 거. 휴가라고 하고 싶다. 여행. 답답하니까 제가 일단 치겠습니다. 하이 아니고. 디으씨 이거 좀 어려웠어요. 가을, 교양, 취미. 저는 등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독서. 그렇습니다. 독서. 책을 읽는 거죠. 단풍, 추수, 천고마비.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뭐였지 아까? 가 위. 아 계속 가위래. 해봐. 가위 틀렸어요. 가위 답은 오답입니다. 가을입니다. 이거부터. 자, 이거부터 이제 저희가 못 맞춘 거예요. 네, 아까 동 사자, 호랑이, 코끼리. 제가 아까 전에 동물 이유라고 했는데. 동물 이유 아니며. 동물아, 내 말 들어라. 동물아. 동물 뭘까요? 동물. 아니야. 사자, 호랑이, 코끼리, 동물. 잠깐만. 아 근데 그거 아닐 텐데 어깨 동물 생각했어. 아이 솔직히 어깨 동물. 어깨 동물. 어깨 동물. 동물들이 어깨 동물 한 거지. 아니야. 동물 뭐예요? 동물. 동물 아. 동물이. 동물 원입니다. 좀 답답하니까 내가 할게. 됐는데요. 승급을 축하합니다. 오케이 10포인트 아빠처럼. 유망장애 이응. 이웃 이거 건강 축구 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동물 축구 땀? 운동. 아 그렇죠. 운동.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 단어를 많이 하다 할 때. 소 칼슘. 아 이건 알 것 같아. 유? 그렇죠. 우유 흰색. 으유. 좋아. 표범 어, 낙타 선인장. 아 모래 낙타 선인장. 표범이 어디 있어요? 사막. 오케이. 설탕 초등학교 구름 뭐야 이거? 어 사. 사탕수수. 사탕수수. 수수깡. 어? 수수 아 아닌데 설탕 아 솜사탕. 오 수수깡 좀 비슷했어요 그래도. 가방 오 처음 맞췄는데요. 가방 좀 아나 아닌데요? 왜? 에? 시험이랑 용필이랑 책 있는 가방. 아 공부네요. 아 공부. 아빠와 같은 광고 이렇게 아무리 이거 시 여름 줄무늬 이거 아니죠 이거 수 비읍. 수박. 그렇죠. 잘했습니다. 방학 숙제 매일매일 기록. 아 알 것 같아요. 일가. 일가 뭐예요? 공간이가. 일기 아직 이런 숙제 해본 적이 없죠? 탄산 갈증 시원한. 알그라스. 아니 재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알그라스. 재현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못 맞추면 너 자격이 없어요 이거. 몰라요. 맨날 먹는 거 있잖아요. 탄산. 갈증 시원한. 뭐예요? 없는데요. 음료수? 그렇습니다. 음료수. 우산 갑자기 쏟아지다. 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뭐라고 하죠? 몰라요 저는. 소나기 몰라요? 소나기?
좀 갑자기 쏟아지는 건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갑자기 내리는 게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딱 갑자기 내리지 않나? 자 짬뽕 짜장면 두 배? 아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곱빼기라고. 아까 두 개 두 개. 아 좀 더 그... 많은 거. 자 성급했습니다. 여름. 아 이거 피 여름에 뭐죠? 피 빨아먹는 거? 모기. 그렇죠 모기. 돈 승부 장기 뭐예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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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누구? 누구? 노루는 아니네. 누구? 뭐지 이거? 노름 아니고 뭐야 이거? 도박 아니고 뭐야? 아 좀 어려운데요? 감이 안 오네. 돈 장기 승부 누구냐니까 누가? 누가 아니야 이걸 누가? 아니요. 뭘 찾아보자. 아, 나, 노, 나이절. 니, 는. 말미절. 네. 말미절. 왜 나? 말미절. 미음 없잖아. 좀 볼게요. 돈이 없지만. 예. 내기. 아, 너무 어렵다. 내기가 뭐야? 아. 내기가 생명, 흰색, 피. 아, 아삭. 아삭. 아삭아삭한 거 아삭. 생명은 아삭아삭하니까. 뭐지? 알리. 흰색 피? 아리랑 알리랑 아리랑. 아로만 시작하지 말고 시옷을 붙여요. 인생 아닌데? 시옷. 인생 아니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다리오. 흰색이 뭐야 붙지? 백사? 생명이란 뭐야? 의사. 너무 어렵다. 싸 이게 진짜 어렵네. 우와 꽹과리 장구 북 사물놀이. 아 좋네. 사물놀이 전 이거 몰라요. 언제 힌트까지. 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려운 건데. 승급 먼지 소음 차사그. 차사그 아무거나. 차사그. 차. 아니 진짜 그러고 차사그. 했어.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차 소음 아닌데? 진공? 아 청소기. 청소기야. 로봇 청소기. 매일 산모 음식 뭐야? 생일 산모 음식. 미역국. 미역국 아빠. 생일은 미역국이죠. 손길 용서 베풀다. 자비. 오. 몰랐네. 어둠 촛불 끊어짐. 정전.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 알고 전기가 끊어진 거. 생각으로. 감사 손 새해. 아 참 이거 인사 인사 인사. 아 인사. 하이. 할머니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머리카락 가위 파마. 아 미용실. 미용실. 아. 그 하는데. 웃음 겨드랑이 다른 사람. 겨드랑이 간지럼. 죽음 잔디 땅 마당. 오오오 맞는 것 같은데. 무덤. 네, 맞아 무덤인가? 그런가 보다. 그 주도 죽음. 오 어려운데 잘 맞추는데요? 어려운데 이거 솔직히 진짜 모르겠다. 오오오 진짜 그런. 유명한 사람 보면 오 하잖아요. 가수 보고 오 하고 배우 보고 오 하잖아요. 해봐. 아니라고? 확실한데? 해봐. 뭐지? 아 보물이 아 하잖아요. 뭐지 모르겠다. 앙팡. 유명한 가수 배우 누구야? 아이유? 설마? 아이유 맞잖아요. 유명한 가수 배우라고요. 와 진짜 맞는데. 어린이? 아닌데? 어린이 한번 해봐. 유명한 가수 배우가 뭐지? 아빠. 아이유 맞는데 아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 아빠. 아빠는 뭐? 쌍둥이 없는데. 유명한 가수 배우가 연기자, 아. 엔터테이너, 연예인. 아 연예인. 연예인 때요. 가수. 과자 핫도그. 가수가 과자 먹으니까요, 그죠?
팥죽도 먹고 떡볶이도 먹으니까. 지금 내가 쇼미나 많이 먹었지. 간식. 아빠가 많이 나오나? 아빠 얼굴이 너무 커. 너무 많이 나가서 내가 죽겠다. 지역 기억 진료 춤 노래 수학 여행 장기 자랑. 장기 자랑? 여기까지 정하겠습니다. 장기 자랑. 벌써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다 안 볼 것 같네요. 문 사물함 구멍. 인생. 아삭. 아, 아삭이야. 문은 아삭아삭하니까. 너 먹으면 아삭아삭해. 구멍. 솔직히 문이랑 사물함은 알 수 있는데 구멍이 제일 궁금해. 뭐지 이거? 사물함 테이프. 아, 문 사물함 구멍 문. 열쇠. 열쇠군요. 오케이. 안돼. 소설물 소설 영화 줄거리 아닌데. 주인공. 주인공. 가능성 꿈 바람. 아 이게 하마. 하마 흐뭇 아닌 것 같아. 흐뭇. 가능성 있으면 흐뭇하죠 우리. 꿈이 있으면 흐뭇하고 바람이 있으면 흐뭇하고. 가능성 하마 아닙니까? 하마에게 가능성이 뭐. 꿈이 하마도 꿈이 있다고요 그죠? 하마가 바람 좋아하고. 해봐 해봐. 내 거 써놓을게요. 꿈 바람 에. 멍미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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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희망 희망. 오케이. 차 사람 건전지. 아 뭐야 사람이랑 건전지. 차 사람 건 뭐야 이거 차. 사람 건. 고구려. 고구려 시대에 차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고구마. 마가 아니잖아요. 아 뭐야 너무 어렵다. 마지막에 가가리 구구리 코카 가가라로 구구로로. 야나 카센터 아니고 차 사람 자전거 뭐야. 돈 좀 써야겠는데 마지막 돈 찼습니까? 네. 길거리 왜 맞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초성게임 해봤습니다. 좀 어려워서 아이들은 좀 못 맞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타자 연습도 해볼 수 있고 머리를 써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쁜 게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몇 점입니까 재현이 이 게임? 187이었어. 187점? 아 거짓말이야. 너무 높잖아. 87점. 87점. 애매한 점수군요. 만드는데요? 저는 어린이에게 유익하고 그저 할만하지만 조금 단어가 쉬웠으면 좋겠어요. 애들에게 맞게. 물론 애들용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는 한 80점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좋은 게임으로 어린이가 할 만한 게임으로 간지러운 세상으로. 그러면 안녕 간지러운 세상 일일일 간지러움.